도시 안에 있는 방문해야만 한다. 내 할머니에게 죽을 그녀에게 사주기 위하여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렇지. 나의 친구는 들어봐야만 한다. 선생님에게 문제를 하루에 세 번. 나의 할아버지는 도시 안에 있는 이제부터 볼 것이다. 캔인데 캔. 봐야만 한다. 어, 캔 무슨 뜻? 캔. 볼 수 있다. 그 남자를 그 남자가 뛰는 것이 뛰는 것을 뛰는 것을 공원 안에서. 그렇지. 내 아빠는 있고 줄 것이다. 거지에게 1,000원을. 그렇지. 내 우리 동생은 그 나무 밑에 있는 빌려줄 것이다. 그 소년에게 CD를 나의 사랑스러운 딸은 이게 나의 사랑스러운 딸 수지는 내 사랑스러운 딸 수지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할 것이다? 공부를 한다. 그 투명하고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의자에 앉는 것은 의자가 어디 있는데? 아, 앉는 것은 컴퓨터 앞에 있는 좋지 않다. For you. 너의 등에 7번 한 번 더. 앉는 것은 컴퓨터 앞에 있는 이상하지 않아? 있는 빼고 해서 갈까? 앉는 것은 컴퓨터 앞에 좋지 않다. 너의 등에. 그렇지. 등 기다리는 것은 스테이 머무르다. 아, 머무르는 것은 여기에 24시간 동안 물 없이 불가능할 거다. 넌 우리도 읽지 마라. 신문을 그녀의 친구와 함께 3시간 동안 보지 마라. 많은 소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거실 안에서 5시간 동안 좋은 것이다. 캔 좋을 수 있다. 티칭력 지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엄마에게 무엇을 사용시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린애들이 이제 매우 쉽다. 1980년도에 남자에게 말하는 것은 왜? 명령문인데? 남자에게 말해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음 주 일요일 Friday 금요일에 그렇지. The boy's father 그 소년의 아빠는 가로 바이 그에게 사줘야만 한다. 몸 헤어만 어디 있어? 사줄 것이 사줬다. 그에게 사줬다. 많은 새로운 그 노트를 투메이트. 그가 닥터 의사가 되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라서 그럴 거야. 뭐 하기 위하여?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그를 뭐로? 그를 의사로 만들기 위하여. 프라이데이 어딨냐? 프라이데이 적을 거야. 스테이 머무르다. 금요일 Friday 머무르다 Stay 불가능한 Impossible 등 Back 거지 Beggar 사주다 Bye 잘했어. 학원 온 지 얼마나 됐지? 제가 거의 한 달 됐냐니? 온 지? 한 달 안 됐고 2주? 한 2주 정도 됐지.
네 여기 오기 전에 다른 학원 다녀봤어? 어, 다른 학원 얼마나 다녔어? 3개월? 3개월 정도 다녔어? 네 지금까지 학원 한 3개월 다녔니?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까지는 한 반년? 8년을 다녔다고? 반년. 반년, 아. 난 깜짝 놀랐다. 8년을 다녔다. 야,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가 6년인데, 8년을 다녔다. 아, 반년을 다녔다고. 2주 정도, 하고 난 지 2주 됐다고. 어디, 이거 해석할 수 있었어? 여기 올 때? 아니요. 자, 우리 이제 2주 동안 얼마나 늘었는가 한번 테스트 할 거야. 해석, 시작. 나는 찾을 것이다. 아, 네가 손을 딱 올려놓고 네 편할 때, 이렇게, 네 편할 때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찾을 것이다. 방에서 더러운 것을. 틀렸지, 1번. 다시 시작. 나는 찾았다. 방에서 더러운 것을. 그 방이 더럽다라는 걸 이래야지. 그렇지? 네. 자, 2번, 2번부터 갑시다. 2번, 시작. 남자는 두 책을 가지고 있는 내 아빠이다. 3번. 그 간호사는 병원 안에서 보지 못했다. 틀렸어. 다시 3번. 아, 그 간호사는 병원 안에 있는 보지 않았다. 그가 담배 피는 것을. 4번. 내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도와줄 것이다. 내 절친을 문제를 푸는 것을. 다시 4번 한번 더 하자. 내 선생님은 내 옆에 있는 도와줄 것이다. 도와주었다. 아, 이디니까. 도와주었다. 내 절친이 문제를 푸는 것을. 잘했어. 5번. 영어를 배우는 것은. 틀렸어. 아, 5번, 예. 뭘로, 5번 뭘로 시작해? 영어를 배워라. 선생님에게. 6번. 영어를 배우는 것은 선생님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7번. To be an English.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8번. 8번 배웠냐? 리틀하고 리틀 배웠어? 리틀 배웠어요. 그럼 해야지. 8번 시작. 약간의 물이, 저기 약간의 물이 있다. 틀렸지. 리틀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리틀과 리틀의 차이점. 그렇지. 8번 해서 다시. 거기에 거... There is, there was. There was잖아. 다시. 있다. 물이 거의 없. 있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그랬지? 동사를. 근데 왜 없다. 명사를 없다. 물이. 물이. 그 물병 안에. 물병 안에. 잘했어. 9번 갑시다. 있다. 아, 없다. 물이. 이제 어, 리틀인데? 아, 우리 있다 물이 약간 물병 안에. 다시 9번 해석 시작. 있다 물병이 아 있다 약간의 물이 물병 안에. 잘했어. 8번 10번부터는 안 배웠어. 8번도 아까 아까 배운 거잖아. 10번부터는 아까 안 배웠어. 10번 한번 해볼래? 해봐 시작. 이승모는 편지를 쓸 것이다. 안 배웠어요. 쓰는 주의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제 분사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네. 책 한번 봐보자. 책 가장 아이야, 가장 책 앞에 봐봐. 앞에 책 앞에 책 가장 앞에. 네가 했는데 이 앞에는 왜 비어 있어? 저 그때 프린트로. 아, 프린트로 했구나. 한 장씩 넘겨볼래? 우리 아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이건 다 프린트로 했나 보네. 공부를 여기서부터 했구만. 아, 그죠? 옮기라고 하셔서. 그랬어? 옮겨서 그런 거야? 잠깐만. 이렇게. 전명부 이렇게 해석을 한 거구나. 근데 넘겨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야? 네. 사형식 이렇게. 네.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5형식이지. 5형식 넘겨보세요. 5형식 약간 어렵지. 그러니까 가득 차 있지. 쉬운 건 비어 있을 거야.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번호 문제도 넘겨봐. 이렇게 넘겨보세요. 쭉. 그리고 지금 넘겨보세요. 투부정사로 시작한 거 넘겨보세요. 넘기고 조동사도 했다. 넘겨보세요.
조동사 넘겨보세요. 넘겨봐. 진도를 빨리 뺐네. 연습을 시켜야죠. 넘겨보세요. 왕래발작 동사도 했네. 넘겨봐. 네 글씨 예쁘게 잘 쓴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고, 어디? 글씨 얼마나 잘 썼는가 한번 봐볼까?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렇게. 넘겨봐. 쭉. 그래. 넘겨보세요. 진도 나간 데까지 한 장씩 한번 넘겨봐. 2주 했는데 비교 변화도 나갔냐? 네.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겨봐. 이렇게. 근데 비교 변화 얼마나 잘 있는가 한번 봐볼까? 잘했다. 그래. 넘겨보자. 이렇게. 넘겨보세요. 수량용서. 오늘 배웠는데 아까 니 잘 못했잖아. 수량용서. 연습이 더 필요하다니까. 아니, 수량용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넘겨보세요. 그래, 넘겨보세요. 수량용서도, 수량용서도 꽤 했네. 상당히 했구만. 그렇지? 이렇게 네. 다 써있는데,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접속사 나간 거야? 접속사는 그 저번 저번에 나가고 저번에 나가고 이번에 나가고 두 번 나갔냐? 네. 넘겨보세요. 저번엔 여기 상관 접속사도 나갔네 이렇게. 네 오늘 오늘 나갔어? 네. 접속사 하는 게 어려운데. 네. 이렇게 그래. 아이야 네 문법 공부 해본 적 있냐? 학원 6개월 다니면서 문법 공부 한 적 있어? 그랬던 것 같아. 문법 해본 적 있어? 네. 다른 학원에서 해본 적 있어? 여기서 문법 배운 적 있어? 없어? 네 문법 잘해? 모르겠어? 네 해석은 좀 잘하냐? 좀 잘한 것 같아? 네. 그래. 근데 2주 동안 상당히 많이 늘었다. 네. 몸으로 느는 게 느껴? 네. 야 이놈. 네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잘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인정하냐? 네. 고맙다.